노래 제목이 2층 집 소녀여서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애들끼리 최대한 나는 곳. 내가 어렸을 때 동네 이제 7, 80년대니까 80년대 후반에 초등학교 저학년 80년대 청소년기 그때는 이제 그런 골목이 있는 곳에 살았고 2층 집, 야목집 나는 2층 집에 못 살았죠. 아, 우리 집은 서민 쪽이었으니까. 근데 동네마다 2층 집들이 꽤 있었어요. 그 2층 집에 사는 애들이 예뻤지. 예, 보통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다사다 모여 사는 집이 있죠. 그런 집에 살았고. 근데 그 동네에 꼭 그래도 2층 집들이 있으면 2층 집들이 모여 있는데 그 동네 여자애들이 노란색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자애들. 그런 애들이 항상 우리 그 서민층의 애들한테는 좀 약간 선망의 대상? 그 2층 소녀가 그런 얘기예요. 그런 조금 막연한 평범한 집 애들의 판타지? 그런 얘기 속에서 피어났던 그냥 서투른 사랑? 그 얘기를 다뤘는데 지금 이 노래를 다시 이제 2021년에 리메이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동네 정서가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2021년에 보니까 내가 살았던 7, 80년대 그 정취를 가진 동네가 서울에서 거의 사라졌어요. 빌라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런 2층 양옥집의 형태들이 좀 남아있는 동네가 그나마 이 동네? 내가 좀 이따 이제 갈 서촌? 그렇다고 또 완전 내가 살던 데는 한옥은 아니었으니까 딱 그 양옥집. 자, 아마 청운동, 서촌, 효자동 가면 그게 좀 남아있을 거예요. 여기서 좀 최대한 찍고 그래서 사진들로 뮤직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거 참사 너무 이상적인데? 아, 이 집 딱 전형적이다, 그치? 네, 이 집에 네. 살 것 같아. 아, 참. 이 집 약간 커버형인데? 아, 이 참사 한번 없으면. 아, 여기 컬러가 예쁜 것 같지. 흑백이야 지금 다. 그 이효리 안사람이죠. 이효리 안사람인 이상순의 추천으로 상순이가 똑딱이를 예전부터 찍어왔더라고요. 저도 옛날 찍었는데 저는 그냥 가끔씩 하다가 상순이가 효리 찍어놓은 거랑 이런 거 몇 개 보여줬는데 질감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포트라 160, 160 걸로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.